그중에 이제 단백질을 챙겨 먹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우리가 이 단백질을 좀 잘 모르고 있어요. 뭐냐 하면 단백질이 실제로 우리 몸에서 대사가 되려면 되게 많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좀 흡수 이용이 좀 어려운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단백질은요, 양도 양이지만 또 질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어떤 단백질을 먹느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뭐냐 말씀드릴 건 채널 고정해 주시면은 저는 이렇게 쫙 행복한 아침에서 네.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우리 근육을 저축하기 위해선 특히 헬스장 처음 가면 운동만큼 중요한 게 먹는 거다. 이 얘기 많이 듣게 되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우리 차윤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질의 단백질을 많이 드셔주셔야 되고요. 특히나 우리 중노년기 이후에는 더욱더 챙겨서 드셔야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말은 쉽지. 말은 쉽지. 그게 실천하기 어디 쉽냐,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나온 겁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쉽게 아까 말씀드린 그 생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이 중요하다는 건 정말 실감하고 잘 아는데 그걸 지키려는 노력을 잘 안 해요. 맞아요. 아니, 그게 정말 제가 그 공감하는 게요. 네. 예전에 운동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야, 이제 좀 운동 좀 해야 되겠구나. 네. 아프고 나니까 이제 뭔가를 좀 챙겨 먹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단백질도 챙겨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요, 있을 때 몰랐는데 점점 나이 먹고 근육들이 없어지면 야, 그 좀 자신감도 좀 많이 없어지고 네. 아, 이제 좀 슬퍼지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딱 고추 서서 당당했거든. 그렇죠. 딱 거울 앞에서 괜히라도 저도 이렇게 방송하면서 느끼는 게요. 네. 이엔 씨는 이렇게 딱 항상 처음 자세가 그대로 가잖아요. 네. 근데 저는 끝날 때쯤 되면 이게 무너져 있다고.